맞습니다. 제 꾸준입니다.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. 헬스장 도착했습니다. 오케이, 렛츠 고. 오케이, 렛츠 고. 기름은 진짜 조금만 넣어줍니다. 많이 넣었네. 일단 쓰겠습니다. 이렇게 팬에 기름을 다 코팅해줍니다. 타지 않게. 올리플라워 추가. 원래 이거 깨서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. 이거 간장. 간장은 조매만 넣겠습니다. 이 정도만 넣어도 돼요. 여기서 저는 완벽한 밥 식감을 위해서 밥을 좀 넣어줍니다. 그냥 진짜 살짝만 넣을 거예요. 계란. 계란으로 그 밥알들을 코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 컬리플라워 식감 느낌이 안 나고 그 볶음밥처럼 고슬고슬한 식감이 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계란들 익혀주면서 골고루 코팅시켜줍니다. 맛소스, 맛소금, 조금. 소금 먹는다고 살 안 찝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굴소스는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살짝만. 그냥 짜지 않을 정도로. 아니, 싱겁지 않을 정도로. 어이! 여기까지. 하고, 계속 그냥 볶아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이 닭가슴살 이거를 넣어줍니다. 이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넣고 닭가슴살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면 끝입니다.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여기 그 밥보다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주로 먹는 볶음밥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It's good. 저는 오늘 등산 가려고 짐 챙기고 나왔습니다. 해운대 장산 가보려고요. 가방 챙기고 편의점에서 물 좀 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폐교된 반려초등학교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이 등산로 입구랍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제 슬슬 햇빛도 들어오면서 좀 더워집니다. 숨도 좀 차고요.
하지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저는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. 코스가 점점 빡세집니다. 정상까지 1km 남았습니다. 아, 또 이쁘네. 아, 바위 위에 올라왔는데 좋네요. 이제 이쁜 길 좀 나오네요. 정상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정상이 10시부터 3시까지 연다고 하네요. 정상 다 왔습니다. 여기로 올라가면 한편에는 군부대가 있고 한쪽에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. 다 왔습니다. 오늘 좀 안개도 많고 흐리긴 해도 좋습니다.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내려가는 건 역시 쉽네요. 근데 요 내리막길에서 지금 위험하니까 내려가서 도착해서 찍겠습니다. 요 가는 길에 요 슬라이드 있길래 한번 타보겠습니다. 오! 와, 또 빠르네! 전 이제 내려왔습니다. 집 가서 씻고 뭐 간식 좀 먹고 자야겠습니다.